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. 주로 이제 동양화 전통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 그림에는 늘 제가 등장하는 자아상을 그리고 있어요. 일단 너무 감사하죠. 근데 아마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갖기는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. 그래도 아무래도 왜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한국화 하면 조금 나이가 지긋이 드신 작가님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처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뜻에서도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이게 부담스럽다 좋다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. 그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왜 내순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옷은 물론 양장도 고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의 그런 관심 때문에 한복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한복을 입으면 참 지켜야 될 격식들이 많잖아요. 그런 격식들을 깨는 행위를 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동양화의 개별적인 매력이라고 하면 먹의 향기? 그리고 먹의 번진? 먹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복의 매력적인 점은 사실 정말 많은데 일단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. 어떤 드레스보다도 어떤 명품 옷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예뻐요. 어떤 행사에 갔을 때 그것만큼 아름다운 옷을 제가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자주 입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색감이 아름다운 옷. 그림 속에 있는 5만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이 없어요. 이제 바로 여기에 튀어나왔다라는 컨셉인 거고 우리의 그 어머니로 쓰여있는 이제 신사임당의 책을 보면서 근데 이 밑에 있는 금괴가 보이죠? 사실 치마 밑에 가려져서 얼마가 있을지 몰라요. 근데 이 정도의 금괴면 사실 10억 정도는 넘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. 그래서 과연 신사임당, 그 신사임당도 책을 읽으면서 눈길이 살짝 가진 않았을까라는 내용을 그림으로 풀었고 제목은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작업입니다. 콜라보레이션 했었던 작업 중에서 제가 가장 애정 갖고 있는 작업입니다. 지금처럼 늘 한복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봤을 땐 다 같은 예술 분야이거든요. 이제 뭐 미술, 패션, 음악, 무용 모든 거를 다 어우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티스트끼리의 연합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국화 화가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모두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